전 소속사 측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배우 신은경 씨가 연일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명예가 실추됐고 신은경 씨의 27년 연기 인생에도 큰 위기가 닥쳤는데요. 신은경 씨의 소송 폭로전과 관련된 자세한 소식 헤럴드팝 김은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은경 씨가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 전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양측의 대립은 지난달 10일이 신은경의 전 소속사인 런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문제를 먼저 제기하면서 터졌습니다. 사실 신은경이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후 2주가 채 안 돼 또다시 신은경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신은경은 현재 방영 중인 수목 드라마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을 촬영하던 중 피소됐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신은경은 전 소속사가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신은경과 현 소속사 지담 엔터테인먼트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언론을 상대로 결백을 주장하자 전 소속사인 런 엔터테인먼트는 곧바로 신은경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연일 지금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정도 교제했다가 최근에 결별한 것으로 알려진 신은경의 전 남자친구도 신은경과 지금 금전적인 문제로 얽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다른 지금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갈등이 빚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게 가장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억대 정산금 이 일이 사실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스타가 전 소속사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지금 신은경 씨 사례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바로 전 소속사 런 엔터테인먼트와 신은경의 사이가 틀어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금전적인 요인입니다. 신은경은 전 소속사 측과 지난 2011년 9월부터 총 4년 6개월 동안 한솥밥을 먹었는데요. 전 소속사 측은 이 기간 동안 신은경이 한 2억 4천만 원의 정산금 채무를 졌음에도 갚지 않았고 광고 계약 성사로 돈을 받았는데도 곧바로 새 소속사를 이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은경은 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난 뒤 옮겼으며 정산금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먼저 가했다라고 맞섰습니다. 미정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황이라 말끔히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전 소속사가 전속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 및 지출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빠른 정산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던 전 소속사가 갑자기 서류를 가지고 와서 합의를 종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먼저 고소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 현 소속사 측에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신은경 씨가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 상환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9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에는 신은경이 전 소속사에 부담한 어떤 채무 상환에 대해 명시돼 있습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통보하고 채무 변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전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부터 현재까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명시했고요. 이 합의문에는 런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어떤 사인과 하단에 간인된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문서가 양측이 어떤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신은경의 서명이 담겨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신은경과 현 소속사 측도 양측이 인정한 내용이 아니기 합의문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런 엔터테인먼트는 관련 자료를 보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줬고 현 소속사도 두 차례나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왔다고 밝혔는데요. 신은경의 현 소속사 대표 이사까지 찾아와 6시간 정도 검토했고 채무 내용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고 또 미정산 금액을 인정했다라고 대응했습니다. 양측이 정산 자료와 증거를 살펴본 뒤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신은경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참 날선 대립입니다. 네, 그런데 전 소속사 측에서 신은경 씨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하와이 여행 경비 1억 원, 네, 그 영수증을 언론에 공개해서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지에 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소속사 측에서는 현 소속사 신은경이 자꾸 거짓 주장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이거에 증거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거듭
공개된 자료 중 하나가 하와이 경비 영수증입니다. 7억 원 이상의 국세, 그 다음에 수천만 원의 건강보험료, 이렇게 미납된 와중에도 하와이로 여행을 가서 최고급으로 즐겼다는 건데요. 신은경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비용 항목을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비즈니스 왕복 좌석, 최고급 숙소, 고급 렌터카, 그 다음에 현지 경비 등 한 9,838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런던, 싱가포르 등지에서 거액 지출 및 여러 재반 비용이 상당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이 하의 경비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랜 시간 쌓아온 신은경의 명성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은경은 전 소속사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이미지나 건강도 돌보지 못한 채 채무를 갚기 위해 맹목적으로 일했다라고 대항했습니다. 게다가 3년이 넘도록 제대로 정산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정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전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서 계약 기간 전에 한 10억 원대의 사채 빚과 그다음에 한 7억 국세를 미납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신은경은 앞서 여러 방송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대표 출신인 전 남편의 빚을 뭐 떠안았다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소속사 측은 이 빚들은 개인의 어떤 사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 남편의 단독 채무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폭로했는데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연대 보증까지 서가면서 대신 빚을 갚아줬는데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 소속사가 억울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공개한 이 여러 경비 내역, 그다음에 뭐 최고급 여행 영수증으로 신은경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신은경 씨는 그동안 아픈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일하는 생계형 배우로 또 연기파 배우로 이름을 알렸었는데 참 곤혹스럽게 됐네요, 이번 사건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88년 드라마 욕망의 문으로 데뷔한 신은경은 벌써 올해 27년 차 경력의 베테랑 배우입니다. 네. 지난 1996년 11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인기가 주춤하더니 영화 창, 조폭 마누라, 그다음에 미스터 주부 퀴즈왕 등을 통해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러다가 연예 기획사 대표와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신은경은 전 소속사로부터 한 4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했는데요. 남편이 자신의 인감을 사용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죠. 이후에도 신은경은 여러 번 피소됐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소속사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요. 이후 지인의 돈을 갚지 않아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 및 횡령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만 소송 문제로 여러 번 이름이 오르내렸죠. 게다가 아들이 뇌수종 판정까지 받아 엄마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신은경은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네. 전 소속사는 이번 소송을 시작한 목적이 금전을 떠나서 전 남편의 빚을 끌어안고 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라는 이런 거짓된 이미지와 거대한 드라마 제작사 뒤에 숨어있는 신은경의 실체를 밝히고 싶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은경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신은경이 전 소속사와의 잡음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소속사와 신은경 씨 측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사건에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놓기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네, 어른들은 둘째 치더라도 모쪼록 아이가 받는 상처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주 기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